자, 뭐 식사들은 잘 하셨고요. 이제 뭐한한 시간은 싸워야죠. 곧 그분이 찾아올 테니까. 야, 김총, 뭘 그렇게 뭘? 아니 도넛 하나 먹는 것도 묘기를 부리면서 먹어야 돼? 어? 참나 진짜. 야, 이거 있습니다. 냄새 안 나는 거 그냥 먹어도 되는데 굳이 꼭 그렇게 무리하게, 그지? 어? 너 자꾸 그러면 나와서 한번 시킬 거야. 위로 던져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먹겠고 얼굴도 한번 보여줄 겸해서. 에? 아, 이제도 저기 앞으로 새로운 저기 여친도 만나야 되고, 어?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또 참. 아, 46번에 대해서는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미래 가치 구하는 게 있고요. 현재 가치 구하는 게 있을 때 일단 역수는 구별이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감채인계수하고 저당상수가 각각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구하는 거라는 거. 예, 그것도 예, 구별이 돼야 되고.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요, 얘는 현재 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렇죠?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더 커진다고 얘기했고요.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가 클수록, 그죠? 할인율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택연금을 구할 때는 뭐를 써요? 주택연금 구할 때. 야, 연금에 감채인계수가 어딨어? 그냥 감채인계수겠지. 그치? 미상환 저당잔금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쓰는 거예요. 잔금비를 구할 때 역시 연금의 현가계수 쓰는 거예요. 네? 뭐냐, 상환비율 구할 때 저당상수 쓰는 거예요. 역수니까. 예? 그거까지는 이제 구별이 되셔야 돼요. 46번에 보면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1억 원에다가 감채인계수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채인계수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될 액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해서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죠. 이때 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치에다가 뭐를 곱해서? 감채인계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도 뭐가 돼요? 감채인계수. 니은도 감채인계수.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저당상수는 꼭 들어와요. 저당상수는 뭐 구할 때 써요? 원리금 지급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원리금 지급액. 그거는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7번에 가면 수익성 부동산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할 때 보면요.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시죠?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공제하는 게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우리가 이제 매각 현금 흐름을 얘기하게 되면 매도 가격에다가 경비를 빼면은 순매도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후 이렇게 하게 얘기할 수 있죠. 경비 빼고 미상환 저당잔금, 그다음에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그래서 요 순서 과정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풀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영업 경비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자, 여기는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공제하면요?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순영업소득에다 영업경비를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흐름을 공제하면요. 부채 서비스액이 산출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여기서 얘 공제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까지도 써주니까.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에 대체 충당금과 대출금의 원금 상환액을 더하고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과세당 소득이 산출이 된다. 그래 안 그래요? 어? 맞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이감을 통해서도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세전을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죠. 원금 상환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빼면 감가를 빼면 얘도 과세 대상 소득 나오고요.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은 영업소득세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문으로 쓸 때 얘를 나오지 않고 얘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에서 세후 현금 수지를 공제하면 영업소득세가 산출이 되겠죠. 그리고 순매도액에서 부채 서비스액과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이 산출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순매도액에서 뭐를 공제해야 돼요? 에? 뭐? 아니 우리가 순미라고 그랬잖아요. 미. 에? 미상환 저당잔금. 이걸 공제해야지만 세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세후 지분 복귀이 산출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미상환 저당잔금과 자본이득세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47번에는 틀린 게 몇 번? 5번. 그러니까 요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되니까. 그죠? 자, 48번에 보면요.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인데요. 상각전 순 영업소득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주어진 조건의 하남 이렇게 해놨죠. 자, 임대 면적이 100이죠. 근데 임대 면적당 매월 임대료가 2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나 와요? 자, 참고로 여기는 요 가능 총소득이 있죠. 예. 네, 이거는 연간 수익이에요. 1년, 1년. 예?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월 단위로 돼 있죠. 그럼 연간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평방미터당 2만 원이고 100평방미터죠. 그럼 한 달에 200이라는 얘기잖아요. 연간 따지면 얼마? 2,400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2,400. 거기서 이 공실 손실 상당액이 연간 임대료의 5%라고 했죠. 2,400이 5%니까 120이잖아요.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2,200 아, 얼마 나오는 거예요? 예, 2,280 나오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겠죠.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몇 프로예요? 60%잖아요. 감가상각비 200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 60%, 2,280에 60% 계산하면 1,368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러면 나오는 게 얼마 나오냐면 912만 원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경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반영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200을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1,112만 원 나오는 거예요. 3번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됐다는 거. 네? 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걔를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래 거기다 반영하면 안 되는 애니까. 거기다 공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계산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요. 조건이 틀려요. 조건이.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우리가 푸는 요령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만 안도내서 내주면 관계없는데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하면 912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문에는 912만 원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200 갖고 더하거나 빼거나 뭘 별거를 또 다 해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계산을 아주 뭐 잘 정리하면은 관계없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래는 49번과 같이요 이런 비율로도 출제를 해요. 다음 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총 투자 수익률과 부채 감당률 물어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주어져 있을 때요 뭐를 물어본다? 총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총 투자액분에 뭐예요?
근데 총 투자액은 줬죠. 얼마로? 12억 줬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자, 참고로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었을 때 총투자 수익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확신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냥 통상 한 10% 쓰라고요. 몇 프로? 통상 10% 맞춰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 안에 조건을 보면은 순영업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힌트를 주잖아요. 세전 현금 흐름이 7천이죠. 저당 지불액이 5천이죠. 두 개를 합한 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에? 여기 세전을 얼마를 줬어요? 7천. 부채 서비스액 얼마 줬어요? 5천.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서 내려간 게 7천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얘가 1억 2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1억 2천이면 1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억 2천이니까는 얘는 10%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부채 감당률 물어봤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도 다 나오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1억 2천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 5천이잖아요. 그죠? 계산하면 2.4 나온다고요. 그러면 10%하고 얼마? 2.4. 그러니까 나중에 종합자본 환원율 또는 총투자 수익률 물어보면 출제자는 대부분 몇 프로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10%에. 안 그러면 계산을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으로. 그래서 49번은 답이 1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가면요. 순연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 수익성 지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순연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얘는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얘는 두 개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얘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 얘는 할인율로 못 쓴다고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얘는 요구 수익률. 얘만 내부 수익률 써요. 재투자율 있죠? 얘는 못 써요. 요구 수익률 써요. 얘는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셔야겠고 순영가하고 내부 수익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우수해요? 순영가가 더 우수한 거예요. 그렇죠? 단일 투자 아닐 때는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그랬어요.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도 1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문까지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순양재 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유입액과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갖게 하는 할인율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회수기간법은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연도의 가치가 0보다 큰 경우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순연가가 0보다 크거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하겠죠. 그래서 50번에는 틀린 게 5번이 되겠죠. 이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를 너무 어렵게 주면은 답을 못 이게 틀리란 얘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51번에 보면요. 제시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올바른 걸 물어봤어요. 그죠? 사업 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 현재 가치를 순연금 투자 지출 합계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죠. 포인트는 뭐겠어요? 나눈 거. 나눈 거니까 뭐겠어요? 수익성 지수잖아요. 수익성 지수. 당이 부족해? 어? 아, 그래 너무 많이 먹어도 그런 부작용이 초래가 되나?
어? 야, 그렇게 해서 착각을 하면 너 나중에 그게 억울한 거야. 그거. 어? 성적이 57.5가 나온 거야. 그지? 하나가 부족해서.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어? 참, 진짜. 내년에 길 가다가 저기 김총각 잡으려고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운동을 좀 해야겠네. 그지? 50m 전방에서 뛸 텐데 그걸 어떻게 따라잡겠어. 어? 아휴, 진짜. 지금 이거 안 물어봐서 그렇지 답 일일이 확인하면서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답 한번 들으려고 해도 시간 많이 걸릴 거고. 네? 진짜. 자, 니은에 보면은 투자한의 모든 현금 유입을 적절한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 총액에서 투자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거죠. 그건 뭐겠어요? 네, 그 포인트를 다 줘요 안 줘요? 예,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원가하고 유출의 원가를 얘는 각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순연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데 순영이는 빼기 잘한다고 그랬고 수일이는 나누기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51번에는 답이 1번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52번에 보시면요. 다음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연가하고 내부 수익률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할인율은 몇 프로예요? 20%. 순연가는 얼마 나와요? 자, 순연가는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우리가 유입의 현가를 구해서 유출의 현가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천이잖아요. 근데 할인율 몇 프로 줬어요? 20%. 6천을 1.2로 할인하면 얼마 나와요? 5천 나온다고요.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5천이고 유출의 현가가 5천이죠. 5천에서 5천 빼면 남는 게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해야 돼요?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 되죠. 내부 수익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은 별도의 할인율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 5천. 그죠? 6천과 5천의 차이는 1000. 5천분의 1000이면 20%.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53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얘들은 알아야 돼요. 순소득 승수 있죠? 얘 역수가 뭐예요? 종합자본 환원율인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수는 어떻게 돼요? 작을수록.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클수록 둘이 서로 역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의도한 게 뭐냐면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해서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질수록 자본의 수익기간이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혹시 계산상의 요령에서 종합자본 환원율이 10%면 승수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면 지분 배당률도 10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뭐가 된다? 10이 된다라고 얘기한 경우에. 그죠? 거기 보면은 3번 지문에 순소득 승수가 커질수록 자본의 수익안이 길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총소득 승수라고 있죠?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예요? 응?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총 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 크다는 얘기는요. 그 기업에서 효율적인 투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총 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라고요. 용어로 이제 거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혹시 총 이게 왜 여기에다가 잘 안 집어넣냐면 얘는 재무 비율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익률에 해당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수긴 역수이지만 여기 승수하고 수익률 얘기할 때 얘가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계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아시죠? 예,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상가 등과 같은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예, 수익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자 했을 때 금융권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대출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클수록 유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부채 감당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융자 상환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2번 지문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수록 융자 상환 능력이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라고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그렇죠? 대부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도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하죠. 그래서 대부비율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효과 있죠. 네,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도 있어요. 크면 클수록. 대신에 채무 불행의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상환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 있죠.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네? 얘는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1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았을 때 채무 불이익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번에는 답이 2번. 여기 이렇게 용어가 남았을 때요. 내가 이쪽의 기본적인 용어가 이해가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자, 54번에 보면요.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를 모두 구한 걸 물어봤죠. 그렇죠? 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김종가. 툭 뱉지 말고 한번 봐 봐. 그지? 어? 여기 부채 감당률이 있죠? 얘가 부채 서비스 액분에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2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1.2라는 거는 이 순영업소득이 있죠. 얘가 부채 서비스액의 1.2배라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편이라고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1.2라는 얘기는 얘가 100일 때 얘가 120이라는 얘기라고요. 1.5라 그러면 100일 때 150이란 얘기예요. 2라 그러면 100일 때 200이란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란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누어서 구하며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거는 여기 승수 있죠? 얘 식을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 요 승수 앞에 있는 순소득이 있죠. 얘가 분모로 간다고요. 예? 근데 세전하고 세후를 빼고는 다 총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지만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투자액을 뭐로 나누어서? 순영업소득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순소득 승수를 일명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하죠. 그럼 니은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종합환원 이율은 역수관계에 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뭐예요? 지분 배당률. 그러면 종합환원 이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라고
여기 조금 아까 했잖아요. 여기 칠판에.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는 얘기죠. 자,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을 말하며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구별이 안 되면 지분 배당률의 역수가 뭐겠어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승수 얘기할 때 식이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간다고 그랬죠? 에? 그러면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라고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가 뭐예요? 그게 지분 배당률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고 여기가 뭐? 세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을 말한다 했으니까 맞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을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총소득 승수란 총소득에 대한 지분 투자액에 대한 배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이라고요.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 그래서 올바른 거를 모두 구하면은 기억이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리을이 맞는 표현이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리을이 맞는 표현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뭐 리을 답이 몇 번? 5번 여기는 지문을 5개를 줬잖아요. 실전에 가면 한 4개 정도 줄 수 있어요. 5개까지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4개 정도에서 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게 순소득 승수 그죠? 네?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걔네를 축으로 해서는 용어 정리 정도는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지금 용어 정리나마나 뭐 지금 여행을 떠나기 바빠 죽겠는데 뭐 지금 예? 시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집중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다시 한번 쭉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여기 중간 순간순간에 왜 깜빡깜빡 해가지고 짧게 여행을 가고 뭐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선생님이 설명한 건 기억이 안 남아 있다고요. 그럼 아까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에는 없고. 그죠? 어? 그러다 또 머리 아프면 민법 봐야지 그러다 민법 들여다보고 있다가 또 조금 지나서 민법이 안 나가면 공법을 좀 봐볼까 이러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는 안 되고 있고 날짜는 가고 그냥 부담만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만. 그죠? 그러면서 주변 가족은 지나가면서 뭘로 도와주는 건 없는데 되겠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 또 스트레스가 팍 생기는 거죠. 그죠? 어? 기운도 내시고 에? 이게 60점이 못 맞는 불가능한 시험이 아니라고요. 이거 에? 매년 15,000명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15,000명이 어디 가서 합숙하고 오냐고요. 에?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한 건데 에? 그리고 합격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마무리만 조금만 잘 해주시면 그죠? 어떻게 선생님 지금 더 걱정을 하고 있으니 아니 지금 정도면은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죠? 그냥 뭘 26일 날 보냐 이번 주에 시험 보는 게 낫지 그죠?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시험 보면 6점 나와요? 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들어가서 내일이죠 내일 내일 가서 시험 보면 내일 모레겠군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토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시험 보면 6점 나와요? 2060점 나와 토요일 날 가면? 5060 나와? 60점 나와? 어? 아니 나오냐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오냐고 어? 그러니까 뭐 대답이라 못하면 뭐 아, 그럼 거꾸로 민법은 60점 나와? 아니 대답을 자 어? 결혼 60점 나오고 공법 60점 나와? 어.
야, 그럼 답이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참.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시험하고 무관한 얘기하잖아요. 집중력이 확 높아져요. 그죠? 다시 시험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또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 당 떨어진 것 같으면 이거 더 줄게. 물고 있을 때 내가 보니까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막 이래저래 먹으면서 그랬었을 때. 그래도 시험이 끝나면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게 또 나름대로 추억이라고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월 28일 있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10월 28일이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 시간에 갔었잖아요. 어디론가 가방을 챙겨서 갔는데 28일이 됐는데 책 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끝났잖아 이제. 그죠?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팽팽하던 게 어느 순간에 이게 티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한 달 고생할 거예요.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 하기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 지역별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연말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추스리게 돼요. 합격을 했든 떨어졌든 똑같아요. 합격을 한 사람도 허전하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으니까 더 이상 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학원 근처를 배회하는 거예요. 방황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잘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5번에 보면요. 뭐를 구하라고 해놨냐면 부채 감당률 구하라고 해놨죠. 예. 근데 거기 보면 한 빌딩의 부동산 가치가 100억 원이에요. 근데 30억 원은 지분으로 투자하고요. 70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 연 10%의 고정이자일로 부채를 조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빌딩의 부동산 가치는요 매년 5%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의 순영업소득은 10억 원인데 매년 몇 프로씩? 네, 3%씩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2년차의 부채감당률은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죠. 원래는 부채감당률이 얼마였겠어요? 원래 얼마? 아니 자 여기 부채감당률 보시면 원래 순영업소득이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아, 7억일 거 아니에요. 7억. 아, 70억 원은 그건 융자 받은 금액 전체를 얘기를 하고. 그렇지? 그러면 자, 이게 7억분의 10억이잖아요. 예, 네, 이거 계산하면 부채 감당률이 1.43 떨어져요. 근데 2년차가 되면은 얘가 몇 프로씩 거기 보면 3%씩 상승하죠. 그러면 10억 3천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얘는 그냥 7억일 거 아니에요. 왜 7억이냐면 대출 조건이 만기 원금 일시상환이니까 이자만 내는 거 아니에요. 이자만. 그러면 2년 차의 부채 감당률은 높아지죠. 1.47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변화를 주면 얘들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대부 비율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 비율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융자 조건은 그대로인데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식이고요.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대부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겠죠? 그거 이미 여러분들에게 문제 드렸을 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55번에는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틀린 거. 자, 거기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1번에 보면 주택도시기금 있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자금대출과 매입임대주택 자금대출 등을 저리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놨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놨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요. 임대료의 결정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있죠.
플랫 금융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제공을 함으로써 민간 자금이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적 자금의 투입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네, 걔하고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조성한 재원이 있죠. 이것들로 지원해 주는 역할에 또는 지급보증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주택금융공사는 선분양 제도 하에서 수분양자에게 주택분양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러죠. 네, 그게 틀린 거예요. 3번이. 그게 주택금융공사가 아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자, 거기 4번 지문에 보시면요. 일반에게 30호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하고자 할 때 있죠. 그때 주택건설사업자는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뭐를 받아야 돼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야지 인허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분양가가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돼 있으면 이걸 허용해준다 안 해준다. 보증을 안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지 않고 선분양을 하지 않고 후분양 제도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4번에 대한 것도요.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됐을 때 그렇죠? 이런 요건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뭐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이 누구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예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이걸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원래 그 업무를 했던 거예요. 분양보증의 업무를. 그래서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출제를 한 거예요. 얘도. 자, 그 다음에 57번에 보면요.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초기 이자율은 어느 게 높아요?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 높은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점점 대답이 느려지는 걸로 봐갖고는 지금 경계에 있군요. 출발을 해야 되나? 조금 이따 출발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왜 가다가 이게 오후가 이 시간이 되면요 문제 하나 풀 때 덜그덕 가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문제를 선생 혼자 풀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따라라랑 얘기하고 답이 그래서 몇 번입니다 그러면은 정신이 딱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몇 번이라 할 때만 듣는 거예요. 나머지 설명은 안 듣고 그러면 답만 확인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를 다시 동강을 다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시간짜리예요? 꽤 긴 시간이죠. 그거를 앉아가지고 인강을 보겠냐고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덜 들었거나 여기서 놓친 파트가 있으면 문제에다가 체킹을 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봤을 때 그 파트만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것도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며칠만 참으면 돼요. 17일만. 17일 지나면 누가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17일 지나면 잘 봤든 못 봤든지 간에 이제 풀이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주변 지인들에게, 외국에선 지금 지난주에 도착했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만나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연락 두절되고 그랬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각자의 수험번호는 알고 있죠? 이게 그 문자를 발송해 줄 것도 있고요. 합격을 하면, 동차 합격을 하면 문자 발송이 와요. 축하합니다. 근데 안 오는 경우도 있대요. 다 오는 건 아니고 아마 선별로 무작위적으로 랜덤으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27일 아침에 띵동하고 딱 가서 봤는데 뭐 축하합니다 그러면 합격한 거고 안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동차가 다 되든 1차만 되든 간에 합격이라는 표현이 뜨면 기분은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무것도 없고 불합격이라고 탁 떠 있으면 그쵸? 예? 아니요, 아니요. 불합격은 안 보내죠. 아니 뭐 그럴 일이 있냐고요. 불합격자한테 뭐하러 문자를 보내겠어요. 그죠? 그럼 본인이 확인할 나름이고.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발표가 됐을 때 아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 왔다고. 문자 왔냐고. 어? 난 안 왔거든요. 너 불안하잖아요. 어? 합격한 사람만 보낸다고 그랬는데. 근데 안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문자 안 온다고 난 떨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또 가방 챙겨갖고 산으로 가지 말고 쭉 한번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부모님 모시고 확인 한번 해봐. 어? 다 그래서 야 아버님이 아침마다 너 태워준 거 아니야. 올 때마다. 그렇지 않아? 자 57번에 보면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당시에 결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하는 대출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 위험이나 금리 변동 위험을 다 누가 떠안아야 돼요. 대출자가 떠안죠. 그래서 초기 이자율이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변동금리로 대출해 줄 때는 금리 변동의 기준이 필요하죠. 보통은 보게 되면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로 금리를 정하는데 뭐가 바뀌면 대출금리도 바뀌어요. 네, 가산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렇죠? 2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줄 때 금리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도는 금리 조정주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는 것보다 대출금리가 높게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기간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무슨 금리로 바꾸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이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바뀌는 거. 예, 오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 57번의 답은 몇 번? 2번. 그거 저기 5번에 하이브리드형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지문으로 넣어드린 거는 그냥 인식 정도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걔가 나올 수다 하는 개연성이 큰 건 아닌데 뭐 새로운 지문이 있죠. 예,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준 적이 있어요. 금리 상한 대출이잖아요. 예, 금리 상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금리 상한을 뒀다는 얘기는 인터레스트 캡이라는 얘기예요. 모자를 씌운다는 얘기거든요. 금리를 변동금리로 대출할 때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겠죠. 조정할 때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한 이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있죠. 여기까지는 한번 쓴 적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8번하고 59번 보게 되면요. 주택저당대출 상한 방식 있죠. 걔네는 시험상에서 출제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58번서부터 주어져 있을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원금 균등이 있죠.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 체감한다고 그랬죠. 원리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균등하게. 그 다음에 점증은 원리금이 뭐 한다고요? 체증한다고. 그죠? 이 안에서 원금 상환분은 커지고 이자 지급분 어떻게 돼요? 네, 작아진다는 것 있죠.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출해 주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 개 중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점증.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플레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돈의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환을 적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 이 58번에 보면은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얘를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58번을 틀린다는 얘기는 여행 갔다가 막 도착한 거예요. 그죠? 네? 58번에 틀린 건 뭐예요? 아니 그게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풀어가지고 지금 답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답이 2번일 거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의 원리금은 대출금의 감채계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게 아니라 뭐 저당상수잖아요. 저당상수.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요. 원금 상환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 표현은 잘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은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58번에는 답이 일단 2번이 되고요. 59번에 보시면요. 자, 주택금융의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대출 초기에 원리금의 지급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부담은 대출 초기에 가장 크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은 매개 대출 원리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는 대체로 원금 상환 부분이 적고 이자 지급 부분이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잖아요. 초기에는 이자가 크죠.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자는 작아지고 원금이 커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은요. 매기 내는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용이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라고요. 원금 균등은 매기 원리금 지급액이 점점점 줄어들죠. 예, 네, 근데 원리금 균등분할은 매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 채권의 이 현금 흐름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9번에는 예,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4번에 원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하고요.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 등에서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거치 기간 설정할 수도 있어요. 3년 거치 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고 원리금 균등분할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시차를 두고 또 얘기가 나온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참 그래요. 하여간 여기 대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참 오랫도록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일당백이란 얘기죠. 그죠? 어, 참 두구두구 그죠? 자 네. 김총각은 그 바라는 거야. 꼭 합격하라고 합격을 해서. 그래서 내가 내년에 이 또 공부하러 오신 수강생분들에게 내가 잘 얘기해줄게. 김총각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 뭐 인물도 번듯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초기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졌으나 가면서 점점 개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나이가 어리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더 많은 거야? 아 여기 한 살 많은 거야? 야 그럼 뭐 오빠라고 하기도 그러네. 진짜 밖에 나가서 만났으면 거의 뭐 밑에 깔렸겠다 야 그냥 아, 밥을 잘 사주는 거야? 아, 그건 또 아니야? 어쨌든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 먼저 가야 된다고. 아 같이 가기로? 어디 조용한 데로 끌려간 거야? 어떻게 혼자 간다고 할 수 있냐고? 아이고 참 그래서 그 김종과하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너 다른 학원에서도 궁금하게 생각해. 하도 많이 해갖고 다른 학원에서도 궁금하게 생각해. 근데 왜냐면 내가 이쪽에서 강의하잖아요. 다른 학원에서 강의한 친구들도 이쪽에서 하는 것도 궁금해요. 그럼 가끔 와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요. 들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주로 그냥 몸만 뻑하면 김총각 그래가지고 해서 초반에는 얼마나 많이 혼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또 저기 하니까. 근데 다른 학원이라고 총각이 없겠어? 다 있다고요. 다른 학원도 총각도 있고 처녀도 있고 다 있다고. 근데 올해간 총각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참 희한한 거죠. 그렇다고 처녀들이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참.
아, 참. 자, 그러면서 60번 보시면 저당 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네, 대출 조건이 대안 1,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개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채증까지 해 가지고 네 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조건이 어떻게 돼요? 네?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어,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올바른 건 뭐가 되겠어요? 답은 확실하게 줘요. 올바른 거는. 자, 만약에 출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서는 이걸 시간을 뺏기에 충분한 그 형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대안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안 4라고 나오면 대안 4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뭔지. 그죠? 대안 3 그러면 대안 3을 봐야 된다고요. 대안이 그러면 대안 1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다 적어야 돼요. 대안 4에다가 무슨 방식이라고? 체증이라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지문을 읽을 때 확실히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답은 5번인 거예요. 대안 3이 뭐냐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죠. 얘가 첫째 연도의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부담이 제일 큰 방식이죠. 그렇잖아요. 대안 2는 뭐가 되겠어요? 원리금 균등분할이죠. 그렇죠? 원리금 균등분할이 원금 균등에 비해서 첫째 연도의 원금 상환액이 크다라면 틀리잖아요. 원금 상환액의 규모는 어느 게 제일 커요? 원금 균등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내내 뭐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자만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보면 모든 대안에 대출 기간 동안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액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이자는 뭐가 제일 많이 냈겠어요?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는 제일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적게 내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제일 적게 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묶어서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게 나오면은 대안 2, 대안 3이라고 주지 않고 그냥 풀어줄 거예요. 원금 균등 또는 뭐 만기 일시 상환방 이렇게 줘야지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 거라고요.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울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1번, 62번, 63번은 계산 논리예요. 그죠? 예. 그래요. 계산이 나오니까 그래요.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